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김호중 씨를 이렇게 초대를 해봤습니다. 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설이니까 떡국이랑 전을 너무 빨리 오셨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치마라도 어떻게? 네. 너무 귀여운데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아, 제가 더 영광이죠. 일단 떡국은 지금 다 끓이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자취도 되게 오래 하시고 이러셔서 요리를 잘하신다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요리를 잘해 보이세요. 바로 딱 열 체크부터 하시고. 아. 네. 우리가 이게 지금 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제 거. 요건 제 거고. 아, 진짜요? 네. 전 살짝 얇게 슬라이스 파.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오. 딱 좋은 거 같아요. 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죠? 미약하게 이렇게 좀 해. 미열, 미열. 아, 미열, 미열. 네. 말을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 미국 사셨어요? 아니, 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저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근데 오빠는 네. 뭐 영어, 뭐 독일어, 이태리어 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저. 집 찾아갈 수 있을 정도만. 그러니까요. 그럼 다 한 거죠. 제가 이태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태리 말 하나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있었는데. 뭐 차오, 본조르노, 그라치. 아, 본조르노. 아, 그거 다 나왔어요, 지금 하는 거. 이 정도? 그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네. 몰토 부오노. 몰토 부오노. 네, 그게 뭐냐면 정말 맛있다. 요거만 계속하니까 서비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다녀왔는데 네. 제가 하나 새로운 걸 네. 한국에서 배운 걸 가져갔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 뭔데요? 사람 팔이 두 개잖아요? 네. 세 개의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일단 이렇게 네. 이렇게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하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끼 손가락이 놀고 있죠. 네. 새끼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 한번 해주세요. 다 이거 하면 엄청 요거랑 같이 몰토 부어노 딱 해주면은 그냥 내가 봤을 때 파스타 무한 리필. 아, 에스프레소 무한 리필. 아~ 하고 이거는 저 진짜 투어에서 써먹을게요. 혹시나 네. 멘트 타임이 조금 있으면 네. 김호중 오빠가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또 해주시면. 네. 호중 씨 이따가 동원 씨가 또 오거든요. 네네. 우리 동원이 엄청 좋아하겠다. 근데 네,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또 들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임영웅 씨랑 호중 씨께서 동갑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동갑이. 들었는데 네, 네. 이제 동원 씨가 뭐 영웅 씨에게는 형이라고 하는데 호중 씨에게는 삼촌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동원이가 네, 네. 저희가 이제 트롯 프로그램 네, 하면서 네. 첫 마디가 바로 이제 삼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친구한테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뭐 아저씨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영웅이를 보자마자 바로 영웅이 형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그 동원 친구에게 네. 새해 덕담 한번 아 그럼 해줘야죠. 네. 사랑하는 동원아 얼마 전에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왜요? 왜요? 이거 탈까 봐. 아 제가 걷고 왜냐면, 있을게요. 요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오빠 네, 네, 오빠 네. 가만히 있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이게 먹는 게 타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동원아 삼촌이랑 얼마 전에 통화했지. 이제 고1이 됐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은 절대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꼭 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동원이 최고. 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오빠께서 부쳐주신 전과 떡국. 떡국을 네. 떡국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네, 같이 네, 먹어요. 네, 네.
제가 더 올려드릴게요. 아우. 이 노른자입니까? 네, 노른자. 알레르기 있으세요? 아니, 병원에서 흰자만 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솔직히 지금 감량 중이거든요. 죄송해요. 예, 근데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지금 너무 많이 쪘어요. 왜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송가인 누나랑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니 같이 먹자 그랬잖아. 아니 죄송해요. 나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좀 의식의 아, 그래? 흐름이 있어가지고. 아니 진짜 근데 너무 찐으로 갑자기. 찐으로? 내 조카인 줄 알았어. 한 좀 말 시켜놓고 막.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말씀. 괜찮아요. 괜찮은데? 맛있어. 전을. 오, 근데 진짜 예쁘게 하셨네. 저는 요새 삼삼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막 맛있다. 이제 화살쇼의 이번이 이제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효 콘서트인 만큼 제가 호종 씨에게 네. 세뱃돈 주시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설이 되고 하면은 자식들이 다 불효자식이 된다는 왜 그러지? 소문이 있어요. 오빠가 이제 뭔가 콘서트를 할 때 아~ 아들 딸들이 이제 티켓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효자식이 된다. 좀 덜 만드는 일은 내가 공연을 조금 더 많이 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 3월에 공연을 합니다. 클래식 공연을 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호중 씨께서 네. 무대를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곡은 네. 나훈아 선배님의 친정엄마라는 곡을 제가 오늘 선물로 준비해왔습니다. 어 진짜요? 네. 저희 엄마가 진짜 이거 나훈아 선생님의 너무나도 열혈 팬이셔가지고 어 그래요?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가 남자가 바라보는 이제 내 아내의 모습인데 내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창틈이 항상 있잖아요. 네.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친정 생각이 나서. 가장 포근했던 품이 친정엄마의 품이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친정엄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고운 사람은 나의 엄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빨리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화사쇼 효 특집 네. 첫 번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가면 놈이라고 친정 생각 말라시며 쌀쌀 맞게 딴 청하며 잘 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 창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름 끝머리에 붙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정엄
무사히 생각한답시고 고추마늘 무된자 입었다리 접었다리 바리바리 이고치고 그 마음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애지중지 키운 내 딸 아껴달라 그 말이지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리 되게 저는 오빠가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는데 노래를 한다기보다 진짜 좀 이야기꾼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받아주시면 네. 너무 행복하죠, 사실. 네. 근데 제가 오빠 무대를 본 것 중에서 태클을 걸지 마. 아.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태클을 걸지 마로 처음 딱 선보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딱 봤는데 완전 딱 소름 끼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순서는 김호중 씨입니다. 제가 제주도 한달살이 갔다가 네. 그걸 봤어요. 하필이면 왜 그걸 봐가지고 아,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 틈을 타서 한번 제 오빠한테 좀 배워보고 싶은 거죠. 트로트를? 네. 워낙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력 있는 가수시다 보니까 딴 거보다 네. 포인트 같은 그런 거를 한 소절만 딱 보여주시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사실은 저희 트로트 쪽으로 오시다 보면 사실 이런 거는 안 쳐주거든요. 다른 노래를 빌리자면 고장난 벽시계라는 곡이 있거든요. 세월아 너는 어찌 하면 좀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세월아 너는 어찌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하니까는 또 이게 좀 호흡이 되더라. 나 지금 진짜 저 지금 교과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 교과서. 요것도 어디 가면 꼭 제가 가르쳐줬다라고 뭐 하트 세 개부터 해서 얘기를 저 이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딱 왜냐면 트로트 할 때 어떻게 살았냐고 이렇게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태클 할 때 요게 이제 손이 이제 다리라고 생각해. 이게 손이 태클이 다리 되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와. 자, 이게 이제 태클. 김성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 정말. 어디 한번 진짜 해볼까요? 어렵다 이거. 어렵다. 진짜 멋있다. 해볼게요. 5, 6, 7, 8.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거 뭐야 제일
아니 내, 이게 아 이것도 근데 말이 되네. 이게 당수를 하겠다. 아, 아 이게 이거는 아이고, 제가 네. 다음 만약에 무대가 있으면 화사시 버전을 한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거 한번 할게요 진짜로. 네. 어 이것도 근데 제가 오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쑥스럽게도 이렇게 하여튼 트로트를 좀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대를 같이 해보는 거 어떠세요? 듀엣으로. 네. 트로트. 네. 태클을 걸지 마. 아니요. 심수목 선생님의 사람밖에 난 몰라라는 곡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알았다가 요새는 진짜 좀 제 삶이랑 많이 와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네. 전 항상 사랑을 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같이 네 오빠와 함께 가시죠. 오케이. 오, 이 노래 진짜 어렵거든. 어 그래요?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려왔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보고 싶어 당신이 너무 좋아 사랑밖에 난 몰라 오! 선생님 아이 선생님 아이 선생님